회장님, 무슨 일로? 오늘 흑장미 잡힌 거 아시죠? 흑장미란 증거 있습니까? 사장님도 왕수진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. 말이라도 맞춘 것처럼. 이봐요, 손주님. 내가 몇 번째 느끼는 건데 젊은 분이 좀 경솔하시네. 그럼 강 차장님은 왕수진이 흑장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? 수사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설사 본인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한다 해도 입증이 안 되면 흑장미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법입니다. 공소시효가 끝나고 이제 와서 책임질 일도 없으니 마음대로 말하겠다. 그런 말씀입니까? 말씀이 지나치시네요, 회장님.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. 당신 왜 살아있는 흑장미를 죽었다고 일찌감치 수사 종결을 했습니까? 뭐라고요?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? 당장 나가지 못해? 나 부원에서 왔수다. 우리 아들 원수가 흑장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.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실 겁니까? 차장님, 행여 흑장미 수사를 방해하고 숨겨준 사람이 당신이라면 각오하시오. 뭐라고요?